어떤 요리라도 먹는 사람의 취향과 영양까지 고려해야 한다. 간단한 요리도 마음을 담아 정성껏 요리하는 요리연구가 이혜정. 아이디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제 가족에게 또 아니면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음식을 새롭게 해서 먹을까, 그러니까 먹는 재미를 줄 수 있을까, 함께하는 즐거움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데요. 제가 제일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사람하고의 대화에서 아,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뭐지 해서 가장 좋은 아이디어 얻는 것 같아요.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식상하고 뻔한 메뉴는 이제 그만!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제철 재료로 만드는 별미 요리 지금 공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고의 요리 비결의 박성입니다. 이번 한 주 제철 재료로 입맛 당기는 건강을 살릴 수 있는 여름 밥상 찾아주고 계시죠? 우리에게 건강을 되찾아 주실 이혜정 선생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네. 닭국 정말 감동의 정말 동안이었습니다. 네, 맛있게 네. 드셨어요. 너무 네. 그거 먹고 나서 이게 열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운 나고. 들고요. 그럼요. 눈이 네. 그리고 눈이 맑아진다는 표현이 이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금방 눈이 이렇게 맑아지는 것 같고 기운 나고. 그건 좀 너무 과하신 그렇습니까? 얘기고요. 근데 평소에 잘 먹으면 네. 이제 오랫동안 건강 관리하면 그렇게 되겠죠. 여름철에 특히나 그렇죠. 이 보양식 중요하다면서요. 네. 오늘도 맞아요. 아주 몸에 좋은 요리라고 들었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네. 큰맘 먹었습니다. 네. 돈도 좀 썼고요. 네. 오늘은 꼬리찜인데요. 정말로 이렇게 큰 일이 있을 때 한여름 나는데 없어서는 안 돼. 그런 음식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소꼬리찜. 네. 그리고 해파리 냉채. 해파리 냉채. 개운하게 먹어야죠. 네. 네. 자, 두 가지 요리. 소꼬리찜 그리고 해파리 냉채 재료부터 알아보죠. 쫄깃쫄깃 부드러운 소꼬리에 진한 양념을 더한 소꼬리찜과 탱글탱글 해파리의 아삭한 채소까지 상큼한 해파리 냉채. 재료 알아볼까요? 먼저 소꼬리찜 재료는 소꼬리, 대추, 밤, 은행, 홍고추, 양파즙, 파인애플즙, 배즙, 간장, 청주, 다진파, 다진 마늘, 생강, 설탕, 맛술, 후춧가루, 참기름, 통후추가 필요하고요. 해파리 냉채 재료는 해파리, 닭가슴살, 오이, 새우, 대파, 홍고추, 설탕, 식초. 마늘 소스 재료는 물, 설탕, 식초. 다진 마늘, 소금, 참기름을 준비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소꼬리찜과 해파리 냉채를 만들어 볼까요? 자, 소꼬리찜. 사실 이게 빼놓을 수 없는 여름 보양식인데요. 네. 저 사실 요리하기가 지금 굉장히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전문점으로 가거든요. 그냥.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사실 꼬리라고 그러면 네. 살짝 잘못 만지면 약간 누런내 날 수 있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늘 항상 접하는 재료가 아니라서 그렇죠.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사실은 아주 갈비찜하고 버금가게 네. 맛을 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요즘 마트에 가도 네. 많죠? 파는 게. 그럼요. 네. 그럼요. 네. 근데 이제 이건 단골이라고 하는 그 엉덩이 뼈 밑에 있는 부분부터 네. 딱 꼬리만. 이렇게 했는 건데, 네, 네, 네. 네 이제 꼬리를 우선 사갖고 오셔서요. 네. 이렇게 제가 기름을 좀 다듬었어요. 그런 다음에 네. 이렇게 이제 핏물을 좀 빼야 되겠죠. 핏물 빼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여기다 네. 넣어서 한 30분 정도 핏물을 빼는데 네. 핏물 빼실 때요, 꼭 얼음을 같이 넣으셔서. 얼음을요? 그렇죠. 날이 더우니까 핏물이 자칫 하면 빨리 변해서요. 네. 아주 오히려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차도록 한 얼음물을 넣어서 신선한 얼음물에서 핏물이 빠지도록. 아, 네. 그게 또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여름에는.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핏물을 좀 이렇게 빼놓으세요. 그래서 핏물을 좀 잘 빼놓으시면 네네. 제가 지금 미리 이걸 좀 빼놨거든요. 빼놨죠. 이렇게 빼놓은 거를 자, 자 여기 보세요. 네. 여기다 놓고요. 네. 지금 제가 이제 조리를 할 텐데 네. 여기에다 저 청주 있죠. 청주. 네. 네. 야, 자, 청주를 펄펄 물을 좀 끓여서 네. 여기다 이렇게 좀 넣으세요. 음흠. 생강도 좀 주시고요. 네. 저 가운데 생강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통후추 있죠. 생강을 이렇게 잘게 썰어 넣으시면 전분도 나올 뿐더러 쓴맛이 돌아요. 그러니까 통으로 넣으세요. 그래서 네. 통후추도 이렇게 좀 넣으시고요. 네. 이제 마른 고추가 있으시면 마른 고추가 좀 넣으시면 좋은데, 네. 혹시 아이들이 마른 고추 매울 수 있으니까, 네. 마른 고추는 이제 취향에 따라서 네. 이렇게 좀 넣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다가 물이 팔팔 끓을 때, 여기다가 이제 이 꼬리뼈를 넣는 거죠. 핏물은 어느 정도나 빼줘야 됩니까? 근데 한 30분 빼주시는데요. 네. 중간에 물을 한 두어 번 갈아주세요. 갈아서. 네네. 네네. 자, 이렇게 해서 좀 이제 넣어서 물을 넉넉히 많은 물에다가 네. 이렇게 데치세요. 아. 그래야만 지방이 엉겨붙지 않아서요.
지방을 더 많이 뺄 수가 있어요. 지금 엄청 이게 그 볼도 크고 네. 냄도 크고 그다음에 네. 물도 많은 곳에다 완전히 잠기도록 그렇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푹 잠겨서 네. 여기서 점점 지방이 나오잖아요. 네, 네. 이 지방이 이렇게 넓게 가도록 안 그러면 고기에 다 이렇게 들러붙어 있어서 아, 물이 작으면 그래서 네. 물을 많이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넓게 해서 끓이신 다음에 네. 저는 그래도요 이 국물 너무 아깝잖아요. 네. 보신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기름만 나중에 식은 다음에 다 걷어내고 여기다 된장 풀어서 배추 속대 잘라넣어서 배추 속대국 끓이면요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한 1시간 정도 네. 삶아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삶죠. 이 꼬리곰탕도 이런 식으로 끓이는 거예요? 그렇죠. 꼬리곰탕 네. 이제 끓이는 접근하는 방법이 네. 저희는 지금 고기를 먹는 거잖아요. 네. 꼬리곰탕은 국물을 먹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고기를 먹기 위해서 물이 끓은 다음에 넣었지만 네. 곰탕 하실 때는 처음부터 찬물부터 넣어서 같이 넣어서 끓여내셔서 같이. 한번 삶은 거 버리시고 음흠. 그다음에 물을 부어서 또 끓이시면 되죠. 고개 그 사골 그렇죠. 꼬리곰탕 국물이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깍두기 국물 부어서 그러니까 너무 맛있잖아요. 맛있죠. 네. 네. 자 오늘은 소꼬리찜입니다. 자 이렇게 한 시간 정도 저희가 네. 저희가 미리 삶은 꼬리 네. 꼬리를 준비했죠. 네, 네. 제가 한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여기다 이렇게 겁니다. 이제 삶아서 네. 준비를 해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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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이렇게 삶아놓으면 네. 양이 굉장히 많이 줄기도 하죠.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요 양념을 해야 돼요. 양념을요. 네. 네. 이제 치워버리시고 네. 네. 양념을 하는데 네. 저 볼 하나만 주세요. 그럴까요? 네. 자, 이 양념을요 이제 제일 간장이 이제 주인공이겠죠. 네. 간장 이렇게 좀 넣으시고요. 네. 자, 어떤 넣으세요. 그런 다음에 간장에다가 저 과일 갈은 거 있죠. 아, 과일. 네. 이제 단맛을 네. 최대한으로 좀 줄여보는 건데요. 요거 아. 지금 배를 간 물이에요. 네, 배즙이고요. 요건 네. 양파 갈았습니다. 양파 갈아 넣고요. 여기다가 파인애플. 파인애플. 네, 주스를 넣으셔도 좋은데 네. 이렇게 생 파인애플을 넣으시면 이 파인애플에 들어있는 구연산이요 네. 고기를 또 아주 말랑말랑하게 연하게 연유 해주죠. 효과.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세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아, 저 있는 설탕 좀 주시고요. 네, 안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렇죠. 설탕이. 설탕은 이렇게 많이 넣지 말고 조금만 넣으세요. 이렇게 네. 넣으신 다음에 여기다가 자 여기다가 마늘을 꼬리는 마늘. 아무래도 조금 진한 거기 때문에 마늘을 좀 이렇게 넉넉히 넣으세요. 네. 자, 이렇게 넣으시고 자 여기다가 후추 조금 넣으세요. 넣고요. 참기름을 넉넉히 넣어주시죠. 참기름을 네. 네. 자 참기름을 이렇게 넉넉히 넣어주시는데. 이렇게 해서 양념을 이제 섞어두세요. 네. 여기다가 물을 섞지 마시고요. 네. 꼬리 자체가 기름도 많고 저 콜라겐이라는 성분도 많아서 콜라겐, 네. 조금 끈적끈적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양념을 좀 진하게 짤막하게 졸이는 게 맛을 내는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물 넣지 않고 그렇죠. 네, 네. 네. 여기다 파 다진 거 좀 넉넉히 이렇게 넣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야말로 양념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몸에 들어가서 약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 양념. 네. 아... 그런 양념이 여기 지금 이제 잔뜩 이렇게 들어간 거죠. 아, 아주 네. 진한 양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과즙 넣고요. 네. 예. 자, 요렇게 하셔서 이거를 이제 양념에다 재서요. 네. 저는 제일 이제 시간이 좀 날 때는 네. 하룻밤 정도 재놔요. 냉장고 안에. 그러면 간이 배서 고기도 부드러워지면서 네. 아주 맛있게 된다고요. 그래서 아니, 이거를 이 양념으로 다른 고기들도 사용해도 되나요? 그럼요. 여기다가 이제 저는 갈비찜도 여기다 하고요. 닭다리살도 펴서 네. 여기다가 착착착착 재서. 끓여놨다 구워드시면 유양념에 네 대리할게요.